거의 수직에 가까운 경사면. 안전고리도 이번 작업의 긴장을 덜어주지는 못한다. 3m 길이의 사다리를 위쪽으로 맞붙여 이어올리는 사이 한 작업자가 밧줄을 들고 나타난다. 저 사다리 땡겨올려야지. 위험한 줄 알면 뭐. 경사불로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밧줄을 아래로 던지면 아래에서는 미리 이어붙여 작업해놓은 사다리를 밧줄에 연결한다. 그리고 위아래의 호흡을 맞춰 끌어올리는데 작업 자체가 어렵진 않지만 당기는 줄을 놓쳤을 경우에 발생하는 상황은 예상할 수 없다. 이렇게 고소 작업하면 뭐 허리 안 아프세요? 근데 장시간 하니까? 근데 그 이미 만성이 되어 맞는지도 몰라. 처음에는 억수로 아프더만 지금은 아픈지 몰라. 선생님들? 언제는 아프더라도 몰라. 동료들과의 웃음이 있어 아픔조차 있는 작업자. 한바탕 웃고 난 후 마무리 작업을 서두른다. 동료들과의 결속력이 일의 효율을 더욱 높여준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명확한 사실이다. 이번 작업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후 짧지만 반가운 쉬는 시간. 언제나 화기애애한 친구들이 모였다. 같이 일하신 지는 오래되신 거예요? 되게 호흡이 잘 맞는 것 같으세요. 여기 계신 분들은 팀끼리. 요거는 특히 요 족장하는 이 파트에만은 젊은 사람이 유독 없는 이유가 일을 못 해내거든. 힘들고 보수가 적고 이러니까 또 젊은 사람도 힘든 일을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편안한 일만 하려고 그러잖아요. 돈 많이 주고 편안한 일. 조선소 작업이야 어렵기로 유명하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일이 발판공이라는 건 그리 틀린 말은 아니다. 자, 이거 좀 갖고 저쪽으로 넘어가. 언제나 안전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 일. 사람 심리상 벨트를 어디에 걸려 있다는 거 아무리 안전하게 발판을 깔아놔도 안 걸고 하는 건 심리에서 마음이 틀려. 야, 이거 그 내려갈 때 그 족장 있다 뭐야 이거 잘라진 거 있다 조심해라. 일할 사람들이 잘라놓고 그랬지 모르겠어. 내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누군가의 작은 실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순간이 산재해 있는 곳. 그곳이 바로 발판 작업장이다. 해봤지! 떨어지면 죽으니까. 저만 대처하면 돼요. 가장 무서운 일을 아무렇지 않게 말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직접 겪지 않았더라도 언제나 그럴 수 있다는 가능성에 마음을 쫓기고 있는 사람들이다. 또한 그렇기에 언제나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강조 또 강조하는 것이다. 블록 꼭대기에서의 용접 작업이 끝나고 안전망을 제거하는 현장. 한 젊은이가 눈에 띄었다. 젊은이들은 찾지 않는다는 이 일을 7년간 해오고 있는 26살 최연소 발판공. 이게 그냥 적성이 맞는 것 같아요. 그냥 맞는 것 같아요. 학교 갈 때 알바 같은 것도 하고 막 그랬는데 그냥 마음이 더 편해요. 그냥 젊은 혈기 덕에 그가 속한 팀의 고된 작업은 도맡아 처리하는 그처럼 선박 제작의 숨은 일들을 묵묵히 해내는 조선소 안에 숨어있는 또 하나의 극한 직업, 바로 발판공이다. 이 아무 사고 없이 안 없이 배 잘 만들게 해주라고. 약간 보람 같은 것도 느끼시나요? 예, 기분 좋지요. 어떻게 딱 배 나가는 건가요? 배, 이제 한 배 나가는구나 이러지.
또 한 배 나가는구나. 세계 최고의 조선 강국이라는 타이틀은 한두 명의 힘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선박 제작의 첫걸음을 가능하게 하는 발판공들이 그중 하나. 안전고리 하나에 의지해 새로운 길을 만드는 발판공들. 그들이 만드는 길은 대한민국이 세계로 나아가는 길이다.